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위해 유연해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해 유연해지라. 제목이 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죠. 뭐가 유연해지는 것일까? 복음을 위해 유용해지라 그러면 좀 이해가 퍼뜩 되는데, 복음을 위해 유연해지라.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뭐 또 선교 기간이니까 뭐 선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선교라는 형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높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가치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을 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바울이 굳이 그 환난과 결박을 마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다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방 땅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예요. 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은 택함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줄 알고 대대로 믿고 듣고 알고 살아왔는데, 야, 그게 아니더라. 가보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믿겨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현장을 바울과 몇 제자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올 때 마침 이방 땅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시무시한 기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땅에 전한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물론 그 가운데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방인 교회예요. 중심으로 어떤 시도가 일어났는가 하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본부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영적인 걸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공고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육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렸다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금 공고했을 때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세상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모아서, 선생님 마침 예루살렘에 이 보고를 하러 가신다니까 그참에 헌금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이 전달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이에요.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모인 거죠. 다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 이제 선교 보고 내용입니다. 19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좀 풀어서 앞뒤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테니까 제가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오늘 설명을 다 드리고 갑니다. 자, 선교복을 들었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까 여기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교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헌금 전달이에요. 맞죠? 근데 헌금 전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게 헌금 사고가 났나? 소위 배달 사고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또 간혹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왜 없겠어요. 사고가 났나? 사도들이 중간에 이렇게 뚱쳐먹었나?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예, 2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방문 목적이 기술되죠? 구제할 것과 뭘 가지고 와서? 그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언급한 걸로 봐서 아하, 뒤늦게 전달이 되었지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헌금 전달을 뒤에 했을까? 그리고 선교 보고를 앞에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참 지혜로운 순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보통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기준에서 뭐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불결한 존재들로 규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게다가 우리 돕겠다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람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유대인들이 뭐 서로 같은 복음을 듣고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선뜻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구제가 강조돼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시혜적 차원에서 돕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다는 표현은 사람끼리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쥐뿔도 내게 있어야 돕지.
우린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까지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내게 있어야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광고가 날 텐데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어요. 거의 200km가 찢어졌다 그래요. 그 견고한 돌덩어리 같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처음에는 만 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훨씬 그 수치를 뛰어넘죠. 아주 끔찍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또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을 뭐 할 뿐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왜 나눌까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들을 도와드린다, 또 선교지에 가면은 꼭 물질적으로 도움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한 지체입니다. 우리도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교제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1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한 걸, 사도 바울 자기를 택한 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로마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뭐라고 표현하죠?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러니까 영육 간의 헌금을 도와주고 나누는 것은 시의 차원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는 교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뭐를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한 물질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들어야 우리 청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본부교회 리더십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슬그머니 한 가지 딴지를 걸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그대들 말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방 땅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도 많은 우리 동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걸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 의해서 당신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립디다. 그 이상한 소문이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에게 들었도다. 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악평이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면서. 뭐냐면 바로 21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은데 어떻게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그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게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겸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대해서 그런 악평이 들리던데, 근데 이게 다 거짓 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울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서 지침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율법의 근거에서 만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게 했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소문은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돌아돌아, 아, 모세는 이제 필요 없다.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헛소문을 악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2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앞을 잠깐 보실까요? 계속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외국 땅에 흩어져 살던 그런 소문을 전해준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교회 지금 방문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합시다. 당신 이방 땅 밟고 왔으니까 우리 규례대로 하면 더러워진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 정결법이에요. 어떤 이방 땅을 밟거나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자면 그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당신 말을 우리가 참되게 믿겠소. 그러나 그걸 거절하면 그 소문이 진짜 소문인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을 볼까요? 그러면 어찌할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일행들이겠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유대인의 결례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율법 폐하라 그랬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줄 우리가 알겠고 당신 진짜 유대인인 줄로 우리가 인정할게. 이거 할 수 있냐? 그런데 옛날 바울 같으면 옛날의 바울을 딱 한 글자로 정의하라면 따라서 합니다. 불. 예,
한 성격 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저 담에새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 종교적 열심에 근거해서 불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 딱 과거의 사도 바울의 정의는 한 글자로 불. 그러면 사실 이 제안은 당신이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 제안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참 모멸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듣지 뭘 그걸 시험을 다 이렇게 그것도 규례를 통해서 해보느냐? 내가 뭐 그거 한다고 안 한다고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닌 걸 바울도 알 텐데. 그런데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바울은 딱한 글자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물. 예. 불에서 물이 된 거예요. 물 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규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편지를 이미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했나 안 했나 한번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들의 제안대로 바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것도 바울의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율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롭고,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바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못된것 같이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내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행동이, 이 판단이, 이 결정이, 이 가치가, 이 원리가, 이 질서가 율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로 기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도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면, 하수는 절대 고수의 수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그건 실력이 안 돼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고수는 하수들의 수준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당연히 맞춥니다. 가끔 이런 프로가 있죠. 탁구의 뭐전 국가대표 고수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 동네에서 좀 탁구로 방구깨나 끼는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이제 대결을 해요. 신분을 딱 숨기고. 그리고 이제 뭐 동네에서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깝죽거리고 방방 뛰겠어요. 예? 아씨, 또 오늘 누가 오길래 이게 나오라는 거야. 나하고 이게 맞설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어깨에 막 뽕을 넣어가면서 이제 탁구장에 딱 독착을 해요. 그러면 고수가 이제 간좀 보려고 처음에 똑딱이 탁구를 쳐줘요. 똑딱, 똑딱, 똑딱. 그럼 고수는 그거 다 맞춰요. 강 스매싱을 해도 다 맞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 실력을 드러내죠. 뭐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가서 톡톡 걷어내고 다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눈치채죠. 아, 저 상대가 보통 고수가 아니구나. 그것도 실력이 조금 있어야 눈치를 채요. 실력이 없으면 오늘 지가 컨디션이 나쁜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절대 고수들이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 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또 뭐예요?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 양식의 원리 기초는 생명에 있었지 율법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다음 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불교권의 선교지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놀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합장으로 인사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같이 합장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불교의 그 어떤 가치와 의미가 담아진 예식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는 석가나 부처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왜? 신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모하메드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신앙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합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의 예를 갖추는 게 아니고 뭘 얻고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예를 갖추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어떻게 하고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어떤 유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누구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 창조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기초와 가치와 질서가 그 원리가 철저하게 뼈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고 절대 가치라는 이 진리가 내 심장 한복판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 질서, 원리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게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 심장 한복판에 이 절대 가치이신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들어앉아서 나머지 모든 질서, 가치, 원리는 상대화되고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볼까요?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민족주의 또 혈연중심, 관습, 혈통중심 이런 인간이 쌓아놓은 담들이 있어요. 또 한국 사회도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담벼락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로 못다고 돼 있어요? 담! 우리 인습이 갈라놓은 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제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 5명 중에 한 명이 이주 노동자이거나 난민들이거나 외국인들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무슨 단일 민족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한 학급에 한국 아이들이 적은 클래스가 많아요. 이제 다민족 가족들이 대세를 형성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그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탈리아 사람, 브라질 사람, 아주 교회 자체가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중에도 한국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미 그거를 앞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구분해 놓은 인습과 편견과 관습의 담장을 넘어야 돼요. 뭐가? 복음이.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또 한 주간의 일상 속에도 이 담장을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과 확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